지난해 대구의 스쿨존 속도 위반 건수는 하루 평균 500건으로 17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 스쿨존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18만 1,370건으로 부과된 가태료만 129억 8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38만 8천여 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4만 건 수준이던 지난해 대구 단속 건수와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